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한 남자 통계파란 파란입니다. 예, 오늘은 이제 선관 분석의 어떤 비무수성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.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피어슨 상관 분석을 이제 공부하실 때 이제 연속형 변수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라고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. 근데 이제 그것이 연속형 변수일 뿐만 아니라 어떤 순위 변수, 그 서열 척도에 해당되는 어떠한 뭐 순위 변수를 통해서도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.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게 바로 오늘 다루는 켄다레타우 상관계수라고 하는데요. 뭐 등위 상관계수라고도 하고 순위 상관계수라고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순위 변수, 서열 변수 간 어떠한 존재하는 상관관계를 추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뭐 여러분들이 비모수적 방법으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분석을 통해서 살펴볼까요? 자, 분석에서 상관 분석의 이변량 상관을 눌러주시고요. 이변량 상관에서 보시면 상관계수에 이렇게 목록이 있는데요. 오늘은 켄다레타우 비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순위 변수를 측정된 요 변수들을 여기다가 이제 상관관계를 알아보자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확인을 누르고 확인을 해볼까요? 자, 출력 결과를 보시면은요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크게 다를 거는 없어요. 피어슨 상관 분석이랑 크게 다를 거는 없는데 다만 이게 순위 간의 어떠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거다. 예, 그 정도뿐이지 사실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민첩이랑 체륵의 경우 지금 이렇게 유의 확률이 1%에서 유의하죠. 0.878이면 굉장히 이제 굉장히 유의하다는 얘기고요.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 간, 민첩 순위와 체력 순위 간의 어떠한 이 상관관계를 추정할 수도 있다.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유용한 방법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